안녕하세요. 여기가 신세계다, 신세계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사장님이세요? 예, 예. 패셔니스타시다. 예, 예. 몸빼 추천 좀 받고 싶어요. 저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제가 쿨톤이거든요. 자, 해봐. 자, 여러 가지 있지. 많이. 사실, 다 그게 그거 같거든요. 이거 약간 돈 뺏을 때 입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 못 걸 것 같은데, 저한테. 이거 레깅스야. 아, 밑에서 잡지 마! Do you think I'm fragile? 옷은 어디 사신 거예요? 내 옷이 전혀. 아, 20대, 30대 입은 옷이. 20대, 30대 때 입으신 거? 아, 좀 뺏고 싶다. 그래, 가져와. 안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그 고어텍스 느낌 있죠? 고프코어로 라프마 딱 입으시고 위에다가 호피를 또 이렇게 장착을, 섹시미를 강조를 하시고 곡성이니까 꽃이 또 만발하지 않습니까? 여기 꽃을 또 이렇게 형상화한 자수와 내 아이덴티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대. 내 재산 내가 지킨다. 이 느낌. 퀴즈를 맞추시면은 곡성 특산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를 골라가지고 풀면 되는데. 곡성은 전통마이 심청정이잖아. 그럼 심청정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심청이가 용궁에서 육지로 휙 올라올 때 탔던 곳은 무엇일까요? 장미, 연꽃, 수선화, 목련, 동백. 다섯 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뭘 고를까? 곡성하면 심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해보러 적당하게.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응. 그때 연꽃 타고 올라오지. 네? 연꽃. 모르겠어. 연꽃 타고 와야 돼. 아, 자 그럼 연꽃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정답! 연꽃 정답!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돼. 그만해, 나 참사해. 아, 두 개만 더 합시다, 두 개만 더. 상인 회장님 있어요. 아유, 아유, 어머니, 그러면 자, 상인 회장님 찬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심청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무엇일까요? 1번 기덕어멈, 2번 화주승, 3번 뺑덕어멈, 4번 홍시부인, 5번 심학규. 다 나오고. 규덕이 엄마 누굴까? 나 모르겠네. 뺑덕이네, 애플로 뺑덕이네. 뺑덕이는 나오지. 나오잖아.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누굴까? 홍시부인인가? 아, 어떡해! 잠깐만, 엄마 어디가? 아니, 엄마! 잠깐만. 어떡해, 엄마! 어디 가요? 손님이 오셨으니까. 아, 손님 오셨어. 그럼 우리 상인 회장님이 정답 한번 뭘로 하실 거예요? 기덕어멈 한번 일편단심. 일편단심 1번 기덕어멈. 자, 기덕어멈 정답 맞습니까? 아! 기덕어멈은 나와요. 괜찮아 그런 건. 그래요? 네. 그 심학교 신봉사 도와준 아 도와준 사람이. 네. 아, 나는 홍치부인으로 알아서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홍치부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시장통이에요. 예.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시면은. 가위바위보 하고 이겨본 일이 없는데. 저도 이겨본 일이 없어요. 나가요. 이겨보들 못해. 내가 더 재수가 없어. 이제 오늘 우열을 가려봅시다. 안 내면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진 거 가위바위보. 편다했습니다 나는. 아, 한번 그래. 변덕이란 거 없어요. 한번 시험은 성격 자체가 한번 이렇게 옳다 하면은 그냥 밀고 나가면. 그치, 이래야 회장님 되시는 거예요. 사기 대장님. 기차마을 전통시장. 네. 자랑 한번 해보시죠. 역사를 말하자면 상당히 길어요. 아, 어떻게 깁니까? 현지화로 건설을 위해서 아주 고통을 얻었어요. 자, 내가 50억을 줄 테니까 이 시장을 팔아라. 못 팔지. 100억을 준다. 100억을 줘도 못 팔아. 프라이드가 있으시다. 나의 영혼은 이 시장에 붙여있다. 와, 여기 눈빛이 다르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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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빼값 얼마인가요? 몸빼값. 몸빼값? 네. 요거. 5,000원. 5,000원? 아, 왜 이렇게 3만원 가지 가버리고. 몸빼까지 했어. 돈이 없어요. 아, 어떡하죠? 5,000원 좀 더 깎아주세요. 또 너무 깎으시면 다른 장사를 또 못 하시니까. 아니, 아니에요. 이거 사야죠. 장사 잘하세요. 대성하세요. 자, 가시죠.